뭐야? 도청 장비 같은데요, 쌤? 이런 게 여기 왜 있어? 전 직원들 대상으로 사찰을 하는 것 같아요. 사찰? 넌 일단 유창규 씨 핸드폰부터 찾아봐. 현재 저희 명성그룹은 경영 위기 상황입니다. 회장님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관계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룹 지배구조의 혁신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기에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주사라면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그야 당연히 일자라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경영 실적이 제일 좋았던 회사가 어딥니까, 법무팀장님? 양태수 사장님이 대표로 계신 TS입니다. 한마디로 회장님 아들한테 그룹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말 아닙니까? TS 경영 실적이 양 사장 능력으로 나온 겁니까? 계열사 일감 몰아줘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몰아줬으면 됐지. 전환사채 포기 각서까지 쓰라는 건 너무하죠. 기부금 재단으로 올리고 그 돈으로 헐값에 발행되는 전환사채 양 사장 혼자 독점하겠다는 거잖아. 이건 불법 승계! 뭐야! 불법 승계? 불법? 내 회사야, 내 회사! 내가 빚땀 흘려받은 내 회사! 내 회사 내 아들 죽였다는데 니들이 뭐야! 니들 같으면 네 회사 남주고 싶겠어? 어? 야! 지정준이 아니구만, 이 아줌마가. 어? 빚땀 흘려 일하다가 다치고 죽은 직원들은 산재도 안 해주면서 일도 안 하는 망나니 아들한테 회사를 꽁으로 넘기시겠다? 도둑놈 심보 아니야, 이 아줌마 이거? 야, 덕구야! 도둑놈이 들어있네.